내가 생각했던 그리스의 이미지야. 여기야말로. 안녕하세요, 모지튜브입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 앞으로 나왔는데 오늘 여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킹스 소프트 쿠키 다크 초콜릿 크렁컹 청키. 근데 어디 내가 새벽에 먹었어? 먹어봤는데 쫀득이 쫀득이네. 약간 브라우니 질감이다. 브라우니 같은 건데 먹어봐. 딱 봐도 브라우니인데? 진짜 여보 신세가의 쿠키야. 진짜 말 그대로 소프트 쿠키야. 브라우니. 이거 먹어 여기. 우리 봐봐. 약간 산책할 만한. 해프네. 새로난 이파리는 연두색인가 봐. 저거 노랑색? 꽃인가?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안산에서 안양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의 이미지야. 여기야말로. 딱 그런 느낌이지. Hello. We have a music here tonight, okay? Come on. 여기 입구에도 약간 상해층이랑 잘 안 쳐져있어. 듣지 마. Sorry. 내가 이미 말했다. 여기 체리 판다. 키로당 54? 네, 아크로폴리스에 여러 신전이 있는 곳에 함께 산책길에 나서고 계십니다. 그걸 가는 게 맞을까? 응, 보고 있어 내가. 와, 여기 하이킹인데? 와우. 아, 여기 보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 연덕에 저게 붙어 있대. 아레오바고스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덴의 사람, 종교심이 많고 문화에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모였어요. 당시엔 아덴, 지금이 아테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22절부터 32절까지 쭉 쓴 거예요. 올라가세요. 여기서 아크로폴리스 야경을 볼 수 있다. 신기 여기서 야경을 보는구나. 짠. 여기가 예. 아레오파고스 언덕. 네. 여기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티켓이 있는데요. 2번 옵션. 1번. 1번 옵션 20유로짜리를 샀습니다. 아크로폴리스랑 디오니소스 시어터. 네. 여기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있지 저기. 슬러시. 안에는 레몬, 저는 딸기. 예, 에이드. 예, 먹고 있습니다. 10유로. 5유로입니다. 하나에 5유로면은 7,000원. 7,000원. 74, 14,000원어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딸기 슬러시보단 레몬 슬러시를 드십시오. 너무 달아요. 그리고
상큼하니 좋네. 크로아상. 크로아상 위드 코코아 크림 필링. 그리고 이거 사실 우리가 트러블에서 한번 샀던 빵이야. 아. 근데 내가 혼자 먹은 거 있지. 여기는 출구. 이쪽이 입구예요.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일로 와. 환뜨 아 저건가? 이거 뭐고? 뭐? 아 저건가 보다 프로틴 무슨지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여기서 사진 찍자. 이쪽 정면에서 이쪽 사진 찍어야겠다. 왜 맞아? 파르테노 저기다 뭐 써있겠지 가보면? 화재 경치가 좋네. 아 저기네. 어 좋다. 여보 여기서 찍자. 여기가 여기 끝이야 여보. 엑시트야. 아니 이게 싱글 티켓도 네 20인데 20유로 나오는데 2인당 1인당 어 1인당 어 1인당 어 1인당 그리고 뭐 아까 컴바인 그 티켓은 30유로인데 응. 뭐 이 상황에서 어디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일단 20유로 줬는데 그 준 거에 대한 뭐 비용이 값어치를 하는 거 값어치가 없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도 사진으로 본 게 훨씬 예쁘고
다 뭐 보수공사 중에 철근 써 있고. 튀르키예에서 진짜 웬만한 그 신전은 다 봤잖아요. 양식 아니 나는 해서. 근데 우리가 다시 뭐 아테네를 올 수 없을 그치. 거니까 그런 의미가 커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온 김에 그냥 그래도 한번 보자 이랬는데 오늘 이제 오는 아니 아까 아주머니들이 왜 짜증낸지 알겠어. 여기서 시간을 왜 이렇게 오래 주냐 이렇게 오래 소비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앉아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모르겠어. 만약에 거는. 이거를 여행 떠나서 떠나와가지고 이게 처음 본 유적지라면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몇천 년 전께 남아있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가 이미 튀르키예에서 이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식상한 느낌? 약간 툼레이더처럼 돌아다녔어서 그런가? 감흥이 없는 거야 식상해. 이제 또 유럽 가면 성당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성당이 계속 많으니까 이제 성당도 막 안 가고 막 그냥 맞아. 그러는 것 같아. 있구나 여기도 성당 있구나 뭐 그럼 지나가잖아 동네에서 사람이... 우리 지금 숙소 앞에도 여보 그리스 정교회면 엄청 오래된 교회 건물이 인데도 예쁘다 그러고 말지 뭐 거기 우리 가봤어요 사실 괜찮아요. 사람 여기까지 왔다 갔다 동네 걸어오는 길을 걸었다는 그냥 게 그냥 운동했다고 생각을 헬스장 가서도 그냥 돈 내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아테네를 동네를 걸어서 다녔다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사고를 그거 하는 거지. 아테네 전망을 봤다. 높은 곳에서 그걸 아레오바고를 봤다. 아까 아레오바고에서 여기 신전 사진 찍고 그냥 갔어야 됐어.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아까는? 안 했어? 너무 적극적으로는 말을 안 했어. 나 두 번 얘기했잖아. 티켓팅 할 때. 그지? 어쨌든 우리는 물 좀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뭐 갈 수 있어도 안 갈래요. 그냥. 그지? 안 가고 그냥 갈래요. 네. 가보겠습니다. 뭐지? 아, 아픈 사람 없는 나라 없으니까 어우 이거만 여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커피를 8번 먹었었다고요. 환하고 밝게 웃어 보이면서 걸어가요. 원 투 뭐지 튜브 이거 뭐지 튜브 뭐지 튜브 뭐지 튜브 여보 이 팬티 있잖아요. 응. 제가 좀 수선했어요. 끝이 그렇네. 이걸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끈이 엄청 너덜너덜 했는데 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글로는 안 지졌어요? 네. 꼈다 깼다 꼈다 뺐다 편하게. 언제 샀어요? 이거는 그 24합에서 그 아이가 하는 거 직접 매줬죠.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넣다 뺐다 풀을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산책길로. 내려갈 땐 괜찮네요. 올라갈 땐 허파했어? 허파 정도는 아닌데 숨찼지. 세포 세포 아. 나도 몰랐어. 맨날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 뭐죠? 모유튜브 찍사라고요? 네. 개야 개야 개 뭐 그래도 많이 걸으니까 좋죠? 네. 이 꽃에서 저 분 나오게 셀피 찍어요. 아? 이 꽃에서 저 분 나오게 셀피 찍어요. 아. 여보 일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 꽃 밑에 가세요. 시장도 이렇게 있고요. 광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보 내 옆에 착 붙어. 뭐죠? 가짜 폭선 나중에 만져. 우리는 완전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네, 커피 한잔 먹고 갈게요. 네. 네. 아이고 더워라.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막 저기서도 쓰고 가까이서도 쓰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지하철 정거장처럼 약간 이 구역이 딱 버스가 딱 여기에 서야 되는 그게 자동적으로 오이 머리를 되게 이런 부분에서 잘 썼다. 근데 왜 화장실을? 화장실은 문제고 쓰레기통이 우선 많아서 마음에 들어. 이 큰 쓰레기통이 막 한 20, 30m마다 하나씩 놓여 있어. 여러분, 저는 해먹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먹 하나씩 집에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안판 박는 거네요. 이뻐요. 네, 저는 영상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 좋네. 오빠 거기 내가 좀 쉬으라고 아까 그랬지.